우리의 도도레씨. 와, 와, 완전 뭐 제일 멋있게 생겼는데? 이때까지 멸종 모드에서 나왔던 일 중에 약간 제일 간지나는 것 같아요. 오, 약간 생각보다 많이 쓸모 있는 얘인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오, 뭐야? 오, 그냥 이기는데? 오케이. 오케이, 이렇게 기절 시켰습니다. 뭐야, 겁나 쉽네. 지금 저희 키울 몇 개 먹냐? 두 개 먹었지 않았나? 두 개. 이 두 개를 먹이도록 합시다. 앙 구독띠, 앙 따봉띠, 앙 알림띠. 어, 뭐야, 겁나 쉬운데? 그럼 바로 안 먹으니까 이거 하나 먹여주고요. 좋아요, 이러면 바로 먹죠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도도렉시. 와우, 뭐야, 왜 이렇게 테이밍이 쉬워? 도도렉시는 되게 약 생각 좀 잡기 쉽구나. 오케이, 아니면 티타노보아독이 사기인가? 티타노보아가 사기인 건가? 이렇게 지금 도도렉시를, 번개 도드렉시를 이렇게 가져갑니다.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? 오케이, 그럼 이제 방금 개 가자. 자, 이거 킵을 준비해. 킵을 이제 렉스 킵을 다 썼기 때문에 촉 이거 뭐지, 고곡이나 제노 킵을 먹여야 되거든요. 근데 제노 킵을 쓸까? 왜냐면 제노 킵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흔한, 그렇게 희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주위 또 좀 둘러보다가 나온 게 6개였기 때문에 그다지 막 희귀한 것도 아닌 것 같고. 아니네, 내가 돌면서 도둑 이거 뭐지, 제노키브를 13개나 먹었구나. 그 하나 쓰죠? 할만하다. 오케이, 아다. 티타노 보아 독, 티타노 챙기고 프라임 티타노 챙기고 방금 독 기절시키러 갑시다. 와, 근데 이 기절이 장난 아닌데? 이거 방금 제가 기절시켰던 게 몇이었지? 한 마치스치 5-6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바로 뭐 몇 방에 기절시켜버리네. 한번 봐보자, 테스트. 오, 한 방. 이런 애들은 한 방. 어딨지? 방금 여기 있었는데. 그냥 생각보다 강해서 그냥 여기 다녀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시켜버리네. 어, 저기 있다. 어, 잠시만. 어, 저기 있네, 저기. 근데 뭔가 좀 위험하죠. 뭐야? 어? 죽여! 나이스! 나이스! 티타노보아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. 이 기절 너무 길어요. 어허 어디서 오케이. 한방 오케이. 와, 깡패네, 깡패. 수면제인데, 수면제? 꼭 이런 드립이 있지 않습니까? 오른손은 수면제, 왼손은 황천길. 딱 그 드립인데. 아, 근데 아, 잠시만요. 쟤가 멀리 갔어요. 약간 여기 좀 그리핀으로 쓸어줘야 될 것 같은데. 알로사우루스들을 잡아주도록 하죠. 오케이. 네. 오버로 끌렸죠? 네, 타고. 안돼, 왜 그리핀 때려? 이 자식 떼지. 오케이, 태밍 정말 쉽쥬? 오케이, 좋았어요. 어, 뭐야? 야, 이 자식이야, 잠시만. 아! 아, 티탄포하기 몇 대 때렸는데? 포먼스 레벨 떨어졌다, 이거. 아, 왜 때리는 거야? 네, 저항 안 하면 되겠다. 아, 몇 대 때려버렸어. 이제 깰 때까지 기다리죠? 어쩔 수 없다. 이게 다시 깨면은 포먼스 레벨이 다시 붙기 때문에 다시 깰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. 이 기절이 금방 풀리네요. 기절 풀리면 피가 그대로인가? 그러면 약간 곤란해지는데? 체력 풀... 아, 풀이 아니네. 야, 이러면 좀 그런데. 어, 야 뭐야. 일로 와봐. 기다리고 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. 난 약간 좀 체력 차는 속도 빠른 것 같거든요, 방금 보니까. 오씨, 소리 봐. 소리만 보면 무슨 중보스야, 중보스. 어, 뭐야? 어, 죽는다! 아! 아래 알파 공룡이 있었나. 알파 멈춰, 이 자식! 나쁜 자식! 아, 이 자식아, 왜 죽나 했더니 알파였구만. 와, 당했다. 아, 테미얼라 했는데 레벨 300이라서 말렙이거든요? 아, 도도렉시 컬렉션 까비.
괜찮아. 볼 수 있겠죠 나중에, 그쵸? 다음 다음. 이제 그럼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우리의 도도렉씨. 와, 와, 완전 뭐 제일 멋있게 생겼는데? 이때까지 멸종 모드에서 나왔던 일 중에 약간 제일 간지나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근접공격이지. 안짱을 만들어야 되겠지? 잠시만요. 도도렉씨. 이거네. 알파 도도렉, 알파 도도렉씨도 있나 보네. 이건가 보네요. 사파이어는 많이 있죠. 제가 그냥 때려잡다 보니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, 만들었습니다. 일반 도도렉시 안짱 이렇게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. 네, 그 아이템 다 비웠고 한번 도도렉시의 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체력은 2만, 약간 티타노보아랑 비슷한데, 근데 레벨 더 높은 걸로 따졌을 때는 약간 더 체력은 더 안 좋았던 것 같,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약간 공격을 제가 올려서 800까지 올라왔고요. 일단은 평타 600. 약간 평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 우클리. 오!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오! 그거 아니야? 이거 와이번이랑 똑같네? 잠시만요. 케인으로 해보자. 아! 오! 개간지! 뭐야! 야 이거 개멋있네. 오케이. 그러면 우클리, 자클리 우클리 봤고, 그럼 C! 뭐야 뭐야 뭐 춤추고 마네. 그 다음 R R 없고 X 없고, 오케이 C랑 자클릭 우클릭이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한번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. 너무 강한 님 아닌데 뭐야 이제. 무슨 부족이야, 무슨 부족이야, 너네 무슨 부족이냐. 레드 부족인가, 도망쳐야 되겠구만. 레드 부족은 좀 그런데. 한번 싸워봐? 잠시만요. 체력 6,000, 4,000 많이 센 것 같아요. 그냥 도망칩시다. 레드 부족은 좀 아닌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는 한참 아닌 것 같은데? 한번 얘랑 싸워봐? 야! 야! 뭐야? 별로 약하네? 데미지가 약하네? 야! 야! 우클리 우클리! 오케이. 오 우클리 괜찮아! 오! 먹어 먹어 먹어! 괜찮은데? 잠시만요. 한번 싸워볼까요? 가능할 것 같아요. 킵을 챙겨주고 가자! 어딨냐! 오케이. 알로들 약해 빠졌구만. 덤벼! 오케이 오케이. 죽여 죽여! 오 세네 세네. 레드 부족 죽일 정도면 쓸만한데? 오케이. 어딨어 이 자식. 가만히 서있어. 다 죽는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샷건을 싸 이런 버르장머리. 오케이 죽여. 아니다 오케이. 오야 쓸만하네. 잠시만 체력이 회복도 약간 빠른 편인 것 같고요. 공격을 또 올리면 더 세겠다. 야, 우클릭이 약간 많이 센데? 이게 잘 맞아요. 게다가 와이번처럼 조정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지지면 죽으니까 오 약간 생각보다 많이 쓸모있는 얘인 것 같습니다. 레드 부족을 몰살시켰어요. 역시 도도 시리즈는 다 센건가? 아 이제 한방 아 많이 세네요. 약간 알파랑 싸우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많이 센 것 같습니다. 다음 다음 도도렉스 너의 힘을 한번 도도렉시 번개 너의 힘을 한번 보여줘. 가자! 아! 와, 핵세! 야, 이거 엄청 센데? 뭐야, 뭐. 우클릭이 많이, 너무 좋은데? 우클릭이 너무 좋아. 아까 기대를 안 하고 딱 성능 보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아. 뭐야, 얘는. 뭐야, 뭐야, 얘, 아, 얘 성장기구나. 이제 씨를 말려야지, 오케이. 가자. 기력도 많이 안 달고요. 좋네 좋네. 차! 오케이. 어디서 번개! 오케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좋았어요. 야
냠냠냠냠. 오케이, 씹어주고. 이서 점프. 유후. 멋있다. 스크린샷 찍어줘야지. 이제 최종 보스인 아이스 동굴의 최종 보스인 누구냐 얘 이름이. 데스웜 여왕이죠. 데스웜 여왕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라. 어딨냐. 돌아다니다 하면 나올 텐데. 너 왜 안 나와? 응? 왜 안 나와? 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응? 뭐야, 왜 안 나옴? 야, 아니, 막판 끝판 보스가 안 나오네? 아, 보급도 먹어야 되는데? 아, 일단 여기 뚫어보자. 아니, 여기 뭐지? 유물도 먹으러 왔는데. 이건 깨지는데? 갑시다. 이제 갑시다. 그래도 뭐 뻔히 이길 싸움일 것 같기도 했고. 다음. 네, 이렇게 도도렉시 번개 버전이었고요. 근데 이게 도도렉시 번개가 제일 세나? 일단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좋은데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우클릭도 은근 다 맞추고, 좌클릭도 은근 세고, 이동속도 빠르고, 회복도 빠르고, 좋았던 공룡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. 그럼 여러분들 빠이.